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지방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회계라고 그 뭐 이렇게 혼잡 통행료나 유발 부담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한 통장에 모아놓는 거죠. 이게 이제 특별회계라고 부르죠. 우리 개인은 통장이라고 하지만 여기 지자체에서는 특별회계라고 부릅니다. 일반 회계가 이제 예산 세워서 하는 것들이 이제 일반 회계고 특별 회계는 이런 거치는 이런 돈들 가지고 이제 하게 되고요. 전입금 일반 회계로부터 넘어오는 돈, 그다음에 도시교통과 관련된 수입들이 다 이제 특별 회계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과태료라고 표현을 했더니 그 주차 딱지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네. 여기는 어떤 과태료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 다른 계약과 분리하지 아니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변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 과태료를 쓸 수 있다는 거지 뭐 차량 과태료 이런 주정차 딱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랑 혼란이 있으시면 안 돼요. 물론 이름은 같은 거예요. 과태료는 같은 건데 여기 분명히 6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예요. 이게 요 얘기거든요. 요거는 분명히 구분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일반 차량의 주차 딱지가 아닙니다, 이거.